전날 있었던 주요 외신 일정들 그리고 소식들 함께 확인해보는 글로벌 뷰 이은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급인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3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묵혀뒀던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라고 합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신규로 공개된 차량만 무려 100여 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에서도 각자 준비했던 신차들의 라인을 앞다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공개된 100여 종의 차량 중에 무려 70여 대가 전기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터쇼가 아닌 상하이의 전기차 모터쇼다라는 말까지 현장에서는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3대 전기차 회사인 샤오펑과 니오 그리고 비아디를 비롯해서 다수의 중국차 브랜드가 야심찬 신차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를 관련해서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과 같은 스마트카를 놓고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이런 전기차 자부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확인해보게 된다면 탑5 기업 중에 중국이 무려 3곳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4%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각국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들은 계속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의 소식입니다. 애플이 인도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장은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의 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애플의 CEO인 팀 쿡이 7년 만에 인도에 직접 방문해서 현재 개장식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애플의 첫 인도 매장이 상징하는 의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20일에는 뉴델리에도 개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이 인도에 적극적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될 텐데요. 탈중국을 위해서 결국에는 인도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앞으로도 사업 확장을 지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4년 만에 애플이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인도의 매출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인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애플에게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팀 쿡 CEO 같은 경우도 지난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인도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콕 짚어서 인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오픈한 매장이 화석 연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작동한다라고 부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인도에서 또 새로운 매출을 확대처로 선정해 나갈지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놓고 현재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 경쟁시장청이 이 아마존닷컴이 제안한 17억 달러 규모의 아이로봇 인수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미국 의원들은 가정용 로봇 시장의 경쟁 위축 때문에 이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먼저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초 공식 조사에 앞서서 거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규제 당국은 초기 검토 마감일을 6월 16일로 현재 지정한 상황입니다. 아이로봇은 미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몸짓이 큰 기업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고요. 보통은 합병을 막기 위해서 해당 소송이 제기되는 만큼 이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 소식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보잉의 소식입니다. 보잉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국 증권가에서는 보잉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잉의 737 맥스 제트기의 꼬리 부분이 현재 제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 그리고 인도에는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잉 대변인 측은 이를 놓고도 비행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역 항공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를 놓고 현재 보류에 해당하는 중립 등급을 지속적으로 제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봤을 때 보잉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항공기마다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잉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궁극적으로 보잉의 최대적은 보잉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CEO가 최근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737 맥스의 생산 증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보잉은 오늘장 마감에서도 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는 4월 26일에 보잉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